자, 오늘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거 시작이죠. 음리학의 시작. 음양. 이 음양을 설명하기 전에 그 근본이 어떤 거냐? 태초에는 이게 요거였어요, 요거. 이게 우주야. 공. 원이거든, 원. 우주 자체가 원이에요. 이게 좁아지면 어떻게 지구가 되는 거고, 지구가 더 좁아지면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거라고. 그 세상 만물 일체, 그게 0이야, 0. 그러면 이게 0이, 우리가, 이 0이라는 개념을, 유무의 개념으로도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0이라는 건. 0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0은 제로잖아. 없잖아. 근데 이거는 있는 거잖아. 이 없는 이 0은 있는 거잖아. 그게 하나야. 이해돼요? 응.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있는 것도 되는 거란 말이야. 이 영이라는 게. 응. 그래서 이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야. 있다, 없다. 그쵸? 어려워? 아, 영이 없잖아. 없는데 이 영은 있잖아. 동그라미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때 0일 때는 있다. 아, 없다. 요거 자체는 있다. 있다 없다잖아. 이거 음양이에요, 이게. 이거잖아. 0, 1이잖아요. 컴퓨터가 뭘로 됐다고? 0, 1이요. 양자역학이 뭘로 이루어졌다고? 0이요. 이게 우주다, 이거. 이게 모든 만물의 구성요소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현상, 우리 인간의 의식세계에 있는 상태에서 음양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하나에 있다야. 그게 이제 이걸 주역에서는 무극이라고 그럽니다. 무가 극, 무극이 이제 태극이라고 하는데 이제 태극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응? 태극기. 이게 음양이다, 이거지, 이게. 그러니까 항상 모든 만물의 일체는 자 하나에서 둘로 나눠져요. 그게 음양이야. 그러면 나눠진 거에서 자 이 나눠진 거에서 이게 두 개가 나눠지잖아. 여기서 다시 또 둘로 나눠지는 거야. 또 다시 여기서 쪼갤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1, 2, 4, 8 이렇게 쪼개지는 거거든. 여러분. 그쵸? 8 다음엔 그건 뭐요? 또 두 개씩 하면 16. 그 다음에 32. 이렇게 쪼개지는 거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고. 그러면, 자, 이거를 한도 끝도 없이 쪼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역에서는 이거를, 이 음양에서 4회가 나오고 8회가 나와가지고 16회, 32회, 64회 이렇게 가거든. 네. 그걸 상으로 봐가지고 그걸 추론해내는 거예요. 주역이든. 근데 우리는 어떤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죠.
여덟 개죠. 가불병정 경신임계까지단 말이야. 무기토 빼고. 무기토가 들어가니까 열 개인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1, 2, 3, 4, 열 개. 여러분들이 그 태어난 날에 뭐 갑목일주다, 정화일주다 하는 게 그게 열 개 중에 하나라고. 그 열 개는 어디에서 왔어요? 여기서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어떤 논리냐? 음양이 이거 하나에서 일로 왔다.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극이다라는 게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자, 요 십천간이 어떻게 탄생됐는지는 알 수 있어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응. 십천간은 어떻게 탄생됐느냐면 자, 요거 음양으로 나눈다. 이게 뭐냐면 음양이 최초에 나눠지는 게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음양이 수화예요. 이제 요 원리 알고 이제 음양에 대해서 들어가 볼 거야. 여러 가지 상황 현상들을. 본래는 수화 상하지. 수화가 생긴 거란 말이야. 하나에서 분리된 거야. 그러면 이 수화가 서로 작용해 가지고 화는 또 어떻게 분리가 되느냐 하면 목 화로 분리가 되고 이거는 금수로 분리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이냐? 이 목화 금수라는 사행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수화가 먼저 나와서 거기서 둘로 쪼개진 거야. 자연 현상으로 보면 화는 뜨거운 거, 수는 차가운 거거든. 이게 서로 반응을 하잖아. 오케이? 수에서 화를 보잖아. 차가운 거에서 뜨거운 걸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목이야. 뜨거운 거에서 차가운 거 보면 식죠? 기운이 하강한단 말이야. 이게 금이야. 이게 사계절이에요. 이게 사계절이야. 여름, 가을, 겨울, 봄. 그러니까 금목은 수화의 이 음양 작용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야. 이제 나중에 그 이치를 또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간단히 자, 영에서 음양이 생겼는데 수화단 말이야. 수화가 또 다시 작용을 해 가지고 목하고 금이 생긴 거야. 차가운 거, 더운 거, 겨울과 여름이 있는데, 이게 작용을 하니까 봄과, 어떻게, 가을이 생긴 거다.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차가운 기운이 뜨거운 기운 보니까 어떻게 올라간단 말이야. 상승 기운이 생기는 거. 그게 움직이는 기운, 그게 목의 기운이야. 시작하는 기운, 새로 나타나는 기운. 수는 안 보이는 거거든. 응축된 거거든. 수축해서 이제 발산나는 거지. 뭘 봐서? 화를 봐서. 그 발산하는 기운이 목이에요. 겨울에 웅크리고 있다가 어떻게? 기운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만물이 깨어나죠. 그게 목이 생긴 거야. 뭐 때문에 생긴 거야? 화 때문에 생긴 거겠죠? 여러분, 아까 목생화, 화생토 이런 봤잖아. 수하고 목만 있으면 이게 수생목이 안 돼. 화가 있어야 수생목이 되지. 그런 이치야. 그래서 더웠는데 이제 수기운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식죠? 차가운 걸 보게 되면 식죠? 그 식어가는 과정이 금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오행 공부를 하는데, 오행에서 내가 뭐 만약에 뭐 금이 많은 사람이다. 오케이? 화가 많은 사람이다. 목이 많은 사람, 수가 많은 어떤 성향이 그럼 나오겠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행적인 성향은 내가 타고난 나의 성향이에요. 십성의 성향은 뭐냐면 타고난 나의 성향에서 그 십성은 사람들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성향이야. 반드시 그 구분해야 돼.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십성은 뭐 갑목의 인성하고 경금의 인성하고 다르지 않냐 이거야. 맞잖아. 아, 그것도 이해 안 돼? 아니, 같은 정인이라도 을목의 해수하고 갑목의 자수하고 경금의 기토하고 신금의 진토하고 이게 다른 거 아니냐 이거야. 오행으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십성을 써가지고 성격을 공부한다. 그 십성 필요 없다. 오행만 오행의 성질만 알면 에? 십성 필요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통 내가 보니까 무인성들이라. 무인성들. 깊게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게. 무인성들은요, 심리 안 중요해요. 대부분. 무인성들은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 건가,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지.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대가리 아프게 뭔 마음짜리 구하고 그러냐고. 안 그래. 그거는 관성 때문에 그런 거야. 관이 나를 지겹도록 힘들게 만드니까 저걸 대체해야 되니까 없는 인성 다 쥐어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 식재로 발달된 무인성들은 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식재가 발달됐으니 관도 쳐불고 인성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막 눈에 보이는 거, 능력, 그냥 그런 거 따지는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이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십성이. 이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십성이 정말 진짜 이 심리의 끝장판이라고 봐도 돼요. 이거를 잘 조합만 하면 그냥 어떤 생각에서 저런 말이 나오고 저런 생각이 나오고 하는지 다 알게 돼. 그러니까 어떻든 더 디테일하면 어떤 이 오행을 가진 존재가 그런 십성을 발휘하느냐가 더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나오겠죠. 그런 거란 말이야. 그걸 복잡하다고 생각은 하지 마셔. 어쨌든 자, 음양에서 수화가 생겨서 수화에서 목화금수가 생긴 거야. 그러면 여기서 목은 뭘로 나눠요? 갑목, 을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화는 병화, 정화, 금은 경금, 신금, 여기 임수, 계수 이렇게 나는 거야. 여덟 개 된 거잖아. 근데 왜? 이게 토가 왜 들어갔냐고. 여기에 토가 들어갔단 말이야, 토가. 에? 여기에도 무기토가 들어가고, 그 토가 뭐냐면, 요런 거야, 요거. 요런 것들이야, 요런 거. 토라는 거는, 자, 여러분, 중이라고 하잖아요. 중. 그러면, 그 토가 어떤 거냐면, 자, 음양이다 하면 크게 봐서 이거 좋고 나쁜 거다. 있고 없고다 이거야. 좋고 나쁜 거, 만약에 좋고 나쁘다고 생각해봐요. 좋고 나쁘면은 그냥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고 나쁘면 무조건 나쁜 건가? 섞여 있어. 좋은 거 50%? 나쁜 거 50%면 그 50%를 인식한 게 토야. 그러니까 여기서 음양인데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중간에 하나가 있다는 거지. 요거는 계속 있는 거야, 여기도 어디에도 다. 그래서 이게 토를 뭐라 그래?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거예요. 어? 지장간에 토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지장간 배우면. 어?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토가 있으니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 없는 사람은 어떤 게? 좋다 하면. 나쁜 게 없어져 본 거야. 좋은 것만 생겨 본 거예요. 나쁜 건 아웃.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아, 나쁜 것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토라고, 여러분. 토가 충이요, 충. 중간에 있는 거라고, 중간에. 여러분, 이걸 방위로 생각하잖아요. 이건 목, 동쪽, 이건 북쪽, 이건 남쪽. 아, 이러면 여기, 여기가, 아, 맞다. 이거, 목, 이건 금. 이거 동서남북이잖아. 동, 서, 남, 북, 중앙, 가운데, 이게 토요. 이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뭐 우리 사상체질 이러잖아. 그 음양에서 나눠진 거야. 그 네 개는 맞지. 그러면 이 사상을 감지하고 인식하고 섞이고 하는 거는 토겠죠. 응. 그 사상체질이 맞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운용하는 거는 토가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5, 10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1, 2, 3, 4, 5까지 1달러. 그 다음 6, 7, 8, 9, 10. 선천수, 후천수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토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 절에서 스님들을 뭐라 그래요?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야. 중. 우리가 자연에서 이제 음양이다 하면 좋고 나쁜 것도 되잖아요. 들어간 거 나온 것도 되고, 에? 이게 무게 중심을 잘 이제 헤아리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 절에서 이런 얘기, 분별심을 없애라. 그죠? 상에 꽂히지 마라.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중간을 해라 이런 거야. 그 중간을 잘 봐라 이런 거야. 그게 중이거든. 그게 그 토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시 공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자, 여러분,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건 다시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음양에 대한 거를 배우는 거니까, 음양이라는 걸로, 이 음양이라는, 두 개로, 세상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가장 큰 각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로 다 보는 거잖아. 요게 좋은 게 있으면 요게 나쁜 게 있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림자도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거고, 들어간 게 있으면 나온 게 있는 거고, 다 여기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여기 음양이 이게 또 변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음양이 안 변하잖아.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쵸? 지구가 안 돌아 돌아. 움직인다 이런 거야. 역이거든. 역. 역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움직이 안 고정돼 있어요? 움직여요. 1초 전에도 계속 움직이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고정된 걸 보는 거야, 움직이는 걸 봐야 되는 거야. 그 움직임을 보려면 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토가 없으면 이거 봤다가 다시 이거 봤다가 이어지질 않는 거야. 이어지질 않아. 스토리가 안 나와요.
말투가 없으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런 성격들 있잖아.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성격 있잖아. 응? 분별하는 성격도 있잖아. 자기 성향에서, 자,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좋고 나쁨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인지, 뭐, 좋을 때도 있고, 뭐,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좋고 나쁨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분, 손들어 봐. 아니, 솔직히 손 들어봐요. 그 다음에, 좋고 나쁨보다 그냥, 그런 거에 막 신경 덜 쓰는 사람. 자, 지금 손 드는 거는 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지금. 그건 중이 될 수가 없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검증받아야 돼. 객관적으로. 네. 맞잖아요. 그게 중이다. 그게 진짜 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양을, 여러분, 지금 음양 공부하러 여기 왔어요. 진짜 좋고 나쁜 거 따지고 이런 거 공부하려고 여기 온 거거든.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 요거 배우면 요건 좋은 거, 요건 나쁜 걸로 끝해버린단 말이야. 그건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음양 공부를 한 게 아니야. 차별한 거지. 분별하고 차별하고는 틀리다, 여러분. 예? 두 개를, 이 음량을 정확히 아주 많이 알잖아. 그럼 분별할 수가, 구별할 수가 없어. 이 사람도 많이 알고, 이 사람도 많이 아는 거야, 내가. 응? 만약에 내가 이 사람 많이 알고, 이 사람 모른다. 선악이 분별하는, 분명한 사람이잖아. 토가 없는 사람은 좋은 거다 하면 이 사람은 아예 상대도 안 한다니까? 전 나쁜 사람. 그런 사고방식이 제일 위험해요. 그럼 음양적인 사람이 아니야. 뭔가 한쪽으로 쏠린 사람이에요. 마치 이런 거지. 내가 생각하는 거, 사람들은 다 그래, 본성적으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내가 잘못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저놈이 잘못한 거는 내가 만약에 못 받아들인다 하면 저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거든. 그게 음양적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차별하는 거야. 뭔가 집착하는 것도 되고, 뭔가 그 음양에 사로잡혀 버린 거야. 음양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야. 사진 딱 놓고 내 거 안 좋은 거 딱 봤다 이거야. 공막 맞았어. 으아, 사로잡히는 거야, 이게. 그건 중의 마음이 아니다. 그러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알고, 음도 알고, 양도 막 계속 공부를 해서 알잖아. 그러면 저절로 중이 생겨요. 나쁜 거 한 15%, 좋은 거 한 뭐 75.58% 막 이제 오래될수록 이게 디테일해져. 그걸 구분하는 게.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구분하게 돼? 내 대가리로 구분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배운 만큼 구분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는 거야. 막 구분을 한 거야. 구분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구분하는 걸 봤어. 어? 나하고 틀리네? 그것까지 알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구분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분별을. 이건 차별하는 게 아니야. 제일 조심해야 되는 여러분, 이 공부 차별하면 안 된다. 음양으로 꽂혀가지고. 뭐 완전히 막 큰일 날것 같아.
특히나 신살은 더 그래요. 신살 공부하게 되면 막 죽을 거 살, 막 이상한 소리 들고, 그건 전혀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차별하는 마음이라고.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그 심한 사람들 있어. 자기는 못 느끼는 거야. 자기는. 근데 다른 사람은 제 심하다야. 알아. 그러니까 그 중을 보는 학문이다, 이게. 네? 그 중도 어떻게 고정되어 있어? 아니면 변해? 변은. 그만 이 시대에 좋은 거는 그건데 이제 이 시대별로도 어떨 때는 나쁜 게 돼버리거든. 좋은 게 나쁜 게 되고 나쁜 게 좋은 게 된다니까. 그게 이치인 거야. 그러니까 뭔 구별이 있어.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세가지고 오래 짬밥으로 오래 구분을 한 사람이 분별심이 없겠죠. 아주 지겹도록 구분을 해야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술도 지겹도록 처먹어야 안 먹는 거예요. 그 위치라니까. 꽉 채워야 빈 거란 말이야. 꽉 채우잖아요. 없어, 채운 게. 조금 한 0. 몇 프로 못 채우잖아요. 그럼 표시가 탁 나는 거예요. 저게 채워졌는지 뭐든지. 근데 꽉 채우잖아. 빈 거야. 그게 비우는 거라고, 여러분. 불가에서 비워라, 비워라 하는데, 아이고, 상담하러 와가지고, 하, 작년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제 마음 다 비웠어요. 이래.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비워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덜 비웠다는 뜻이야, 그게.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이제는요, 마음 다 내려놨어요. 자식 새끼 때문에 다 비웠어요. 그거 못 비웠다는 뜻이야. 그 얘기가. 비우면 그런 얘기도 안 해. 이치가 그래요, 이치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주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들이 맞나 안 맞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 오늘 그 역학정님이 선호스님이 그 글 써놨더만 당태종이 이 사주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똑같은 세 명의 사주를 똑같은 사주를 모아가지고 불러들인 거야. 불러들여가지고 뭐 했는데 뭐 그게 무슨 뭐 이제 사주 이게 복이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제 당태종이 그걸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에? 그 이제 그 뭐야. 뭐 어떤 구슬을 그 사람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3년 후에 그 구슬을 가져와라 했는데 당태종이 그 가면서 그 구슬을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물에 빠뜨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 이제 없어지면 걱정할 거 아니야. 자기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래. 근데 그게 그렇게 했는데 뭐냐면 진짜 강에 빠뜨려 본 거야. 그래갖고 이제 왕한테 약속을 못 지킬 거 아니야. 다시 가져오라 했는데. 그럼 걱정할 거 아니에요. 집에 와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 빠진 그 구슬이 이제 고기가 그걸 삼켜가지고 그 고기를 잡은 어부가 다시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복은 어디 안 도망간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양자 역학적인 거거든. 돈 해봐. 돈 안 벌려요. 돈 안 벌려. 진짜야. 돈이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이 재밌고, 뭔가 목적이 있고, 명분이 있으면, 그건 내가 열정이 되는 거지. 내가 재밌어지거나 하면. 그러면 그거 하게 되면 돈 안 벌리겠어? 그거 했는데 돈 안 벌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문제를 모를 뿐이지 문제가 있다고. 아, 저 문제 없어요 하면 그 얘기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 시킬 수가 없는 거지. 나잖아. 그러면 내가 양인 거야. 음을 못 보는 거지.
음을 오히려 감추는 성향들이 많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음양이라는 얘기야. 내가 뭔가 컴플렉스가 있고 뭔가 한 거를 오히려 일부러 그거를 막 이렇게 포장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요. 아, 저 인간이 뭐가 나쁘다, 뭐가 안 좋다, 저 인간 사기꾼이다라고 자기가 얘기하잖아. 응? 저 사람을 어떤 똑똑한 인간이 아, 저 인간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그렇게 얘기한 그 인간이 사기 기질이 있는 사람이야. 응? 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 보이고. 그 맞는 얘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면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냐? 내 마음인데 그게 내가 무지해서 온 거란 말이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 불안해질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그런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음양이라는 거. 자기가 잘못된 사람이 남을 많이 원망해요. 정말이야. 젊은 애들은 더 그렇지. 특히나 실연 당해가지고. 그 남자가 다 나쁜 사람이다. 사주를 뜯 봐. 나 같아도 안 사귀겠어. 예? 성향 보면, 아, 나 이런 스타일 싫어하는데. 이런 애가 와가지고, 에? 자기는, 에? 모든 걸 다 갖다 바쳤다 이거지. 모든 걸 다 갖다 바쳤다 이거야. 내가 그 남자한테 이용당했다 이거지. 그래, 실제. 근데 보니까 진상이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음양이 있다. 에? 내가 생각하는 게 저건 나쁜 거다 이런 거야. 에? 내 본성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저게 나쁘다라는 생각을 내 사주에서 어떤 마음에서 그 생각을 하는지를 찾아내. 그런 거. 크게 놓고 보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얘기는 다 부질없다는 얘기인데 막연히 부질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했다는 거는 중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적당히 공부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 적당히 공부하는 거는 짬밥이 없으면 안 돼요.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은 죽게 하면 살기로 해야 돼. 그게 돼야 적당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2등병, 3등병은 죽게 하면 살기로 하는데 병장은 적당히 하거든. 인생 적당히 살아야 돼. 그래야 안 피곤하고. 내가 뭔 영화를 누리려고 막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냐 이거지.